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일 미국 시장 상승에 따른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갭 상승 출발해서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만 시초가 인근 무너뜨리지 않는 코스피 1.11% 상승, 코스닥은 1.34% 상승으로 양호하게 마감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233억 그리고 기관이 2219억으로 코스피 시장 매수해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344억 매수했고 기관이 314억 매도했습니다. 자, 선물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감시에 2288계약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하게 코스피 120일도 갭으로 뛰어넘는 상황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도 20일 위로 올라탄 상황입니다. 저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삼성전자가 1년 한 3개월 만에 5만원권을 돌파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6월 정도, 18년 6월 정도에 무너진 5만원권을 이제 1년 한 3개월 만에 강하게 갭으로 뛰어넘으면서 상승 시연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상승세 유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인데 5만 3천원권까지 정도 목표치 나온다 말씀드렸고 코스피의 1등주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가 드디어 랠리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량 매수인 것 같고요. 기관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리면서 끝났고요. 외국인이 매도세 좀 놓은 것 같은데 기관은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강한 상승세보다는 위에서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조금 밀렸습니다. 자, 20일을 안 깼으면 좋았는데 20일을 조금 훼손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 강한 상승 유지된다면 적어도 8만 4천원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익으로 잘 챙기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아차가 조금 엔진 결함 부분 때문에 현대차와 더불어서 조금 낙폭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해서입니까? 스트레이트로 좀 밀리는 모습 보이는데 조금 주가의 흐름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스트레이트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심에도 전략 쓰겠다 말씀드렸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하나의 이슈는 HLB가 엘리바를 합병함으로 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유통을 합병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좀 더 강한 상승세였습니다만 17% 가까이도 상승했습니다만 조금 밀리면서 끝났다. 자, 아주 강력한 상승세입니다. 자, 그 여파 때문입니까? 비교적 바이오 쪽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라젠도 전일 하락폭 조금 만회하는 듯 했으나 좀 다시 상승폭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도 등락 거듭하면서 2% 정도로 상승 마감. 셀트리온은 5일선 깨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댔으니까 아직 홀딩하면 되겠죠. 자, 셀트리온 아직까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은 남북 경협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나왔다 이거죠. 이 부분 예측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낙폭이 과했거든요. 그래서 7% 뭐 4% 5% 막 올라가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도 한 4%까지 상승하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추가 반등 시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정도 상황까지 오고 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쉽게 안 던져요. 그죠? 낙폭 과대다.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경협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10월 5일날 노딜로 끝나버린 실무자 협상이 실망감 때문에 낙폭이 좀 큽니다만 너무 과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등 넣고 적절히 상황 봐서 잘 해결하면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나머지 종목도 한번 체크하자면요. 카카오 뭐 박스권에서 적절한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온 것 같고. 자, 삼성중공업도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자, 20일 위로 다시 올라타는 정배열 다시 전환하는 모습, 양호한 모습이고요. 자,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지분 관계 때문에 이슈가 좀 있는데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 삼성전기는 강한 상승, 약간 훼손시키는 장대 음봉 나왔으니 조금 눌릴 가능성 있고 눌려준다면 접근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해외 선물을 보자면, 그죠? 플러스권에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또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자, 이 거의 커플링 된다 그랬습니다. 자, 9시가 어딘가면요, 여기거든요. 그죠? 장 초반에 상승폭 괜찮았다가 좀 밀려버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밀리고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하다가 지금 장 종료하고 난 다음에 밀리니까 나중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좀 밀릴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은 지금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장 나중에 미국 열리면 반등 시도가 나올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자, 그에 비하면 상해 종합 지수도 1.15%로 상승했고요. 니케이 오늘 휴장입니다. 휴장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의 날인가 그렇대요. 대만의 가권도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1.63%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홍콩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오늘도 0.8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나쁘지 않아요. 환율도 1184원 정도로 1200원대에서 제법 많이 밑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니까 크게 무리 없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시장에서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갭으로 조금 아래 윗꼬리 달면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만 상승 중의 조정입니다. 자, 60일과 121을 아 121과 20일을 깨지 않는다면 무리 없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여기 20일도 뛰어넘는 상황이니까 추후 내일 강하게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만 동반된다면 다시 여기 위에 2094 정도, 21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654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에서는 5G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 KMW 4.39% 하락. 이거 밑으로 이제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RFHIC도 고점 부위에서 5% 이상 하락.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오일 솔루션도 이제 추세 확 무너지니까 별로고요. 비교적 많이 상승했던 5G 관련 종목들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갔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휴대폰 부품주들이 슬슬 이제 반등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KH바텍은 강한 상승세에서 점차 밀릴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이제 바닥권에서 슬토로 슬려는 조짐 보이고 있는데, 일단 KH바텍 관심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죠? 여기 있죠? 인터플렉스. 이런 부분도 조금 눌려준다면 관심 있어요. 자, BH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눌려주면 관심권에 둬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SM의 프로젝트 그룹이라 할수 있겠죠. 슈퍼M이, 그죠? 빌보드 1위를 달성했다 그럽니다. 참 우리나라 케이팝의 파워가 이제 정말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YG엔터도 7% 상승, JYP도 5% 상승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까 남북 경협 말씀드렸는데요. 남북 경협도 낙폭 과대에 따른 다른 종목들도 강한 반등세 나오면서 한번 더 낙폭 축소하려는 시도 나오니까 좀더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 조금 전에 봤다시피 선물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강한 상승 이후에 양호한 조정 정도로 끝난다면 크게 무리 없겠다 생각하고요. 이제 밑으로 크게 폭락하기보다는 적절히 조정받으면서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 나올 테니까 좀더 예전보다는 힘든 상황보다는 조금 반등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수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좀잘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말아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